바다는 저에게는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 수협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많이 말리셨죠. 왜 배를 하냐. 배 운전만 할 줄 알았지 배 안에서는 고기 잡는 방법이라든지 몰라서 많이 힘들고 바다에서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선택한 길이고 부모님도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좀 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어부의 길을 선택해 뚝심 있게 읽어갑니다. 바다사나이 청년 어부 김수환 씨의 인생 2막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한림항. 출항을 위해 배들이 하나둘씩 불을 켭니다. 속속 모여든 선원들은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올해로 조업 6년 차 30대 어부 김수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수환 씨. 필드를 휘어잡던 전도 유망한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그 꿈을 접게 됐는데요. 이제는 거친 바다가 그의 주무대. 전천후 바다로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록에 풍랑주의보가 뜨거나 다른 큰 이유가 아니라면 조업을 나오는 상황. 고된 육체노동의 연속인 어업 현장은 마주할 때마다 치열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작업은 이제 주의보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나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잡을 어종은 삼치. 삼치는 100% 끌낚시로 잡아야 하는데요. 낚싯줄에 삼치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짜 미끼를 달아 잡는 방식입니다. 자기보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일단 물고 보는 삼치의 괴팍한 성질을 이용한 낚시법인데 오늘은 어쩐지 삼치와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듯하네요. 원래는 잘 나와야 될 시기긴 한데 갑작스럽게 수온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양이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지금. 네. 수심 30m 이하에 서식하는 삼치. 때문에 삼치가 미끼를 물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육안이 아닌 손끝의 감각에 맡겨야 합니다. 물대를 잘못 맞추면 한 마리 잡기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몸입니다. 올리고 기록 없다. 야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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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자. 오늘 왜 작고 이동이 빠르네. 초보 어부 시절 맨 땅에 헤딩하듯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킨 수환 씨. 반전과 난관이 가득한 바다 위에서 빠른 판단과 추진력도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이죠. 동삼이 형 몇 개 잡았냐? 6마리인가? 어부 6년 차. 수환 씨는 어느덧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약 6척의 배들이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 지켜보며 그날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업을 이끄는 것인데요. 서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낚시하는 방법이 지깅 낚시법이라고 이거 미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미끼, 메탈, 지그 네, 그걸로 이제 미끼로 해갖고 잡는 낚시법입니다. 삼치 어장을 찾아 다다른 곳. 어군 탐지기 파악은 물론 오감을 곤두세운 수환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번 잡히기 시작한 삼치들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망망대해 바다를 누비다. 이처럼 고생 끝에 수확이 따라오면
정말 짜릿하고 보람차지 않을 수가 없다는데요. 겨우내 탱탱하게 살이 오른 데다 그 크기가 워낙 큰 녀석이라 낚는 데 지칠 법도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초반 걱정과는 달리 오늘 조업은 꽤 성공적입니다.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업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일찍 철수해갖고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아니면은 좀 고기가 이제 어장이 잘 된다, 고기가 잘 나온다 싶으면은 해 지기 전까지 작업하고 들어갑니다. 네. 고된 조업을 마무리하고 하나 둘씩 돌아오는 배들. 수환 씨도 무사히 도착하고 정박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누구보다 긴 어부의 하루. 잡은 삼치는 바로바로 운송하고 이동을 시킵니다. 급한 성질 탓에 죽는 것도 있지만 최고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한 오늘 잡은 거는 한 100미 정도 잡았는데 이게 작업이란 게 그래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우리 바다 나갈 때는 내일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법을 알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수환 씨. 그래서일까요? 생선을 납품하는 방법에도 남다른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고기를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나가서 좀 고생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고생한 만큼 좀 보답을 조금 이제 저희가 받으려 그러면 이제 직접 발로 뛰어갖고 이제 식당에 납품도 해야 되니까 당일 생선을 납품하러 가는 길 어부 수환 씨의 긴 하루를 지탱하는 비타민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2살인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이제 물고기나 이제 뭐 공룡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바다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 나갔다 온다 그러면 이제 뭐 큰 고기 잡아 와라. 뭐 많이 잡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네. 야들야들 입안에서 녹아내린다는 본맛 제주의 삼치. 어부의 끈기와 확신으로 건져올린 진미라는 것을 알기에 거래처 간의 약속과 믿음도 끈끈합니다. 네. 파이팅. 잘 가. 네, 수고하세요. 잘 지키죠, 약속은.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꼭 그걸 지키죠, 고기를. 그리고 잡아오면 또 많이 잡아와도 제가 또 그만큼 써주니까 서로 믿는 거죠. 원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애매한 나이기도 하죠, 뭐. 예. 또 잠도 많을 나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열심히 살게 된 이 계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애기 이제 낳고 이제 가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게 된 계기가. 네. 때로는 힘들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업으로 인생 2막을 연 김수환 씨. 욕심을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는 그의 바다 인생은 봄날보다 빛나고 눈이 부십니다. 37살 어부 김수환 씨의 청춘 어록은 오늘도 순항 중입니다.